2023년 11월 13일. 아,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. 2004년 야구에 빠져든 꼬마가 거의 30살이 되어 응원하는 팀의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풀어 2024년 한국 시리즈 5차전을 보러 왔습니다. 참고로 전 이미 2차전, 3차전을 직관했습니다. 왜? 계속! 계속! 3차전 경기 내용이 극적이라 감정 조절이 어려웠지만 진짜 제가 봐도 과감. 그나저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. 자리가 상대 팀 응원단상 바로 앞좌석. 티켓베이에서 급구한 좌석이었는데 가격도 비싸고 거의 KT 응원가만 들렸지만 그래도 경기를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. 아, 최소한 상대 응원석이라 응원 매너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. 보시면 거의 모든 자리가 NC팬들로 가득 찼습니다. 그래도 KT팬들은 열정적으로 응원했습니다. 3회초까지 스코어는 0-0. 타석에는 LG 박혜민 선수가 들어섰습니다. 박혜민은 기회를 살려 스코어를 0-2로 만들었습니다. 1점을 추가 스코어 0-4, 여유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상대팀 응원과 유동도 따라해봤네요. 잠시 후 OMR 1-3 상황. 김현수 선수의 안타로 스코어는 1-5. 자, 4점짜리 이상 10점하지 않으면 여러분 봅니다. 이상도 화이팅! 이상도! 화이팅! 이상도! 화이팅! 어느덧 스코어는 8회초 2-6. 네! 침간! 4개 넣었어요! 태어나고 처음 우승하는 거예요! 8회 말 웃음을 직감한 LG 팬들은 파도타기 응원을 했습니다. 우와! 그렇게 운명의 9회초. 우승 순간을 찍기 위해 고프로와 휴대폰 카메라를 동시에 켰습니다. 근데 그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LG팬을 하면서 서러웠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서 그렇게 9회초 투아웃, 우승까지 남은 아웃파운트에 했다. LG 2루수 신민재가 공을 잡으며 제가 응원하는 팀 LG 트윈스는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. 그 후 우승 축하 영상도 보고 5차전 MVP 수여식도 보고 한국 시리즈 MVP이자 롤렉스의 주인도 알게 되었네요. 마지막으로 LG 팀 응원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. 안 좋았던 저도 피켓 들고 소리 질렀는데 세상에 이게 중계에 잡혔습니다. 친한 회사 LG팬 과장님이 방송 나왔다고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때 잡힌 물건이 2004년인가 받은 응원도구인데 이런 멋진 순간에 잘 쓰여서 감회가 새롭네요.
그리고 중계 잡아주신 엠스플 방송사에도 감사드립니다. 그 후 밖으로 나온 기쁜 LG 팬들이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. 정말 행복했던 밤이었습니다. 고맙다 LG 트윈스, 인생 최고의 날을 만들어줘서 잊지 않겠습니다. 2023년 11월 13일